해양 친수도시 조성을 목표로 송도 국제도시에 추진 중인 워터프런트 사업이 10년 만에 첫 단추를 꿰습니다. 첫 단계인 1-1단계 사업이 완료됐는데 2027년까지 21km를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. 보도에 이하영 기자입니다. 송도 국제도시 내 해양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인 워터프런트 사업. 전체 길이 21.17km 규모로 호수와 수로를 미음자 형태로 연결해 수상보트나 소형 요트가 오갈 수 있도록 조성됩니다. 6,215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 지난 27일 첫 단추를 꿰었습니다. 2019년 공사에 들어간 첫 단계 사업이 추진 10년 6개월 만에 완료된 겁니다. 790억 원이 투입된 1-1단계 공사는 바다와 송도 609 유수지를 연결하는 수로 930m를 비롯해 21곳과 공원 4곳 등이 조성됐습니다. 송도 남일수문에서 609 유수지 수로를 확장해 수심을 깊게 만들어 바닷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. 1-1단계에 이어 송도 609 유수지와 암 유수지를 연결하는 워터프론트 1-2단계 사업도 추진됩니다. 1-2단계 사업은 송도 609 유수지와 암 유수지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내년 초 착공 예정입니다. 마지막 길이 5.7km의 남측 수로를 조성하는 2단계 사업은 2025년 착공해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. 모래와 자갈 해변으로 옛 송도 백사장을 재현하는 게 특징입니다. 2027년 워터프론트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을 대표하는 해양 친수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.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.